도망갔어요. 자, 최준영이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. 한 명 따돌린다는 게 화이트로 연결이 됐고요. 화이트 해원한다! 아, 이거 패스였나요? 지금 완전히 그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가면서 예. 본인이 직접 해결을 했어요. 그러네요. 최준영. 최준영 선수가 일단은 이고 있고요. 화이트의 석점 성공! 석점법! 서울 SK가 오늘 석점을 벌써 세 개째 만들고 있습니다. 화이트 선수가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. 네. 적극적인 그런 수비를 해야 되죠.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. 또 화이트입니다! 네. 지금 너무 떨어져서 지금 수비가 되고 있거든요. 자, 이제는 상대의 석점을 버리기에는 네. 10개 중 5개가 되어버렸습니다. 혜진영이 살아나고 있고요. 예. 헤인즈, 화이트 이런 선수들이 살아나고 있으면 무섭죠. 강상재 아, 또 속공이에요. 또 속공, 또 화이트가 달렸고요. 원앤딱! 네, 이런 백코트가 늦은 상황에서 지금 매치를 못 찾고 있는 SK 속공을 계속 연속으로 지금 허용을 하고 있네요. 주변 감독이 흡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게 지금 1쿼터에 나오지 않았던 속공이 2쿼터에 연이어진 3개가 연결되고 있어요. 셸비. 자, 전자레드 여기서 더 벌어지면 안 되는 입장인데요. 뒤에서 헤인즈의 블락. 그리고 다시 베이스볼 패스. 화이트 정영삼 앞에 두고 올라갑니다. 네, 이번에는 성공했죠. 오늘 다섯 번째 팀 석공. 이렇게 되자 분위기 10점 차로 벌어지자 전자랜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. 네. 계속해서 골 밑에서 블락을 당하는 전자랜드가 네. 그 공격의 적중률을 떨어뜨리고 있거든요. 화이트. 플러터 시도 성공입니다. 네, 높게 올라갔죠. 점수는 9점 차. 페리코 화이트 바로 선집니다. 석점 슛입니다. 네, 화이트 페이크의 동작에 의해서 석점 슛인데요. 20득점째 석점 슛 3개 성공. 페리코 화이트 헤인즈 외곽 화이트 박찬이 앞에 두고 화이트 돌파 시도 성공. 그리고 추가자의 투 파울까지 얻어냈어요. 화이트 선수가 많이 올라왔네요. 공격 능력이 화이트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공격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. 준비하기가 조금 버거웠습니다.